하나님, 오늘 모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넷째 날 우리의 주의 전으로 인도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길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아멘. 영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격려하며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저주를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 죄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의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아들 행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항우함을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4월 총선을 주님의 함께 하여 주시사, 오직 정의의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다툼이나 시기나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며 화합과 통합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인천성 봉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보험의 정인이 되어 가서 제사 삼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한 해를 달려가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의 하나님의 부흥이 되며 생명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최용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진리 되신 주님만을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의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소망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홍미한 땅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시험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물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여러가지 환경으로 직장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연합남녀 선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멘.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찬양이 되게 하시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서운함으로 또 눈물로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이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선교회와 귀한 봉사들, 또 헌금 이윤으로 봉사하는 교자님들의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벌레가
Thank you.